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으세요. 그러면 모든 걸 곁들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느님 나라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린 양들 같은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럼 하느님 나라를 받으려면 뭘 준비하면 되나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예? 왜요? 닳지 않는 돈지갑, 축나지 않는 재물창고를 하늘에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지요. 튼튼한 지갑이나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는 방법이군요.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맞아요. 내 돈을 들이면 은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으세요. 등불이요?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처럼요? 종들처럼 하라고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는 겁니다.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정말 행복할까요?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거니까요. 오, 그런 주인이라면 다르죠. 그러니 밤이든 새벽이든 준비하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행복이군요. 또 생각해보세요.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지요? 아, 그럼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아들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세요. 예, 주님.